나는 이제 몸통 버틴 힘을 잘 썼어의 느낌을 아 이렇게 좀 그래도 맞아 맞아 맞아. 버티면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원래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좀 빼기 쓰지를 못해요. 스쿼트 할 때 딱 들어가서 딱 잡아주는 거죠. 안전벨트 우리 X자로 매잖아요. 안녕하세요. 어? 어떻게 오셨어요? 시장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닌가요? 아, 역시. 어? 이용원 혹시 어려운 아, 여기 헬스 아니어서 이용원 안 되긴 하는데 그 3대 한 600 이상부터는 이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. 제가 3대 736인데 이용 가능할까요? 700이요?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들어오시죠. 자, 오늘은 또 채널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옆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인 최초로 올림피아를 나갔다 왔어요. 파워리프팅 종목 관련해서 이제 올림피아를 출전을 했습니다. 뭐 얼마나 세길래 3대 736 체중이 몇 킬로인데요? 80으로 와, 그 기록을 찍었습니다. 오늘 영상 안 보면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. 본인만의 숨겨진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의 비밀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요즘 원암이랑 원렉으로 이렇게 와 한 10초 정도 세서 10초? 별로 안 어려 보이는데 되게 어렵게 안 해. 오른손은 푸시프레스처럼 밀어내서 밀어내서? 광거근을 쓴다 생각하시고 무게중심 살짝 앞쪽으로 까 네. 아, 이게 엄청 힘든 거구나. 팔 벌려 높이뛰기 조금 하고 엄지로 눌러요 이렇게. 오 블리스가 입은 후드티 이쁜데 리뷰가 60개가 넘는데 평점 5점 만점에 5.0이라고? 48시간 만에 품절됐다고? 제 입고 언제 하지? 제 입고 완료. 아 스쿼트 때 아, 엄지 잘 눌러야지. 혈기님은 스쿼트를 와이드 스탠스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발목이 아. 이쪽이 안 좋다 보니까 네. 플랫하고 조금 좁히면 네. 여기서 저도 이렇게 돌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아. 쪼그려 앉을 수 있어요?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저 좁게는 못 앉아요? 좁게는 아 그렇구나 아. 유연하신 분들이 넓게 많이 서서 되게 유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좀 타이트한 거 알아요? 이게 유연하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 유연해야 좋은 운동이 있고 맞아요. 유연하면 안 좋은 운동들이 있거든요. 근데 무게 칠 땐 유연하면 사실 안 좋아요. 아 손목 보호대를 안 차시네요. 아 까먹은 거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철기님이랑 운동을 시작한 지 한 2, 30분 된 것 같은데 철기님은 굉장히 미니멀리즘인 것 같아요. 뭘 거의 안 먹고 근데 뭘 꼭 먹어요? 저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잘 아, 먹어줘요. 어떤, 요즘 네. 좋았던 게 바게트에 아, 땅콩 100% 된 아, 잼. 오, 빵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밥에 땅콩 잼을 바를 수 없을 것 딱 이제 아, 이제 무게가 좀 실렸다? 이제 실렸다. 가볍겠네요. 그 느낌 자체는 빈발 때보다는 좀 편하고 들었어요? 근육 느낌 자체는 빈발 때보다 편하다? 210 정도면 어떤 느낌입니까? 컨디션 체크하기 딱. 이제 떨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,
박수. 좋은데요? 와, 너무 좋은데요? 견착에 네. 좀 팁이 있어요. 스쿼트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견착을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벤치 할 때 약간 이렇게 밀잖아요. 네. 난 그쵸?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거네요. 네. 그러면 이렇게만 밀어요?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도 밀거나 이렇게도 밀어요? 여기서 약간 그 대각선. 요렇게. 대각선으로? 견착돼 있으니까. 네. 요렇게. 아 오히려 약간 윗방향으로? 네. 대각선 방향. 벤치 이렇게 미는 느낌처럼. 아. 계속 쓰고 있는 상태. 사실 엔트맨님도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하거든요. 견갑을 약간 상방회전 딱 걸기 직전 정도로 딱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훨씬 더 견착이 강하다고 하거든요. 약간 저는 반대 스타일이긴 해요. 저는 아래로 완전 끌어내리고 앞으로 미는 스타일이거든요. 굳이 따지면 하강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하강 전인이에요, 저는. 둘 다 결국엔 광배근을 활성화시키는 큐긴 한데 그쵸. 조금 이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최종본은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최종본 없고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이 운동은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게 맞아요. 내가 해보지 않으면 뭐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왜 이건 이럴 수 없고 왜 저건 저래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긴장을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무조건 저 이거 RP8이거든요. 나이스. 좋은데요? 어, 컨디션 좋네요. 좋으신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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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230. 네, 30. 230. 부럽다. 처음 하는 무게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. 뒤에 잡아드려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. 아직 실패한다는 마인드는 없습니다. 실패한 적 있어요? 아니요. 그쵸. 내려놓은 적은 없어요. 그쵸. 이게 진짜 운동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인 게 그러니까 실패할 때까지 안 가는 거죠.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원RM을 한 달에 몇 번 재야 돼요? 뭐 이번 주에 실패했는데 또 다음 주에 해도 괜찮아요?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 말이에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두 번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면은 몸이 약간 각인되는 것 같아요. 그 무게에 대해서 실패가 박혀버려서 그쵸. 그 다음 주 또 한다고 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또 실패하시고 원RM은 대회 때만 재는 거다. 아 맞아요. 훈련만 이제 RP 잘 맞춰서 하시면 나중에는 알아서 올라가 있을 거라서. 실패해보잖아요? 그럼 다음번에 그 무게 들면 나 이거 저번에 실패했던 데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절대 실패 안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결국엔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사실?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는 거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못 하는 거고. 자 그럼 이제 230을 들 건데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해요? 약간 내면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우리한테. 내면이야? 네, 나 어떤 생각으로 이걸 지금 드는지. 무슨 생각을 해? 그냥 하는 거지. 이거 RP7이니 7로 7보다는 항상 적게 해보자 라는 마인드. 자신감 가지고. 나이스! 아 가볍다! 자잘하게 아픈 데는 없어요? 손목 좀 불편. 손목은 어디서 제일 데미지 많이 받는 것 같아요? 저 오히려 스쿼트. 그쵸, 때. 스쿼트 할 때 네. 많이 받죠. 그쵸, 이게 사실 스쿼트가 오히려 손목하고 팔꿈치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는 주범이라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사실 이게 견착을 들어가면은 등에 이렇게 얹어서 등으로 받고 있어야 되는데 등으로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손목으로 받기 시작하거든요. 손목이 당연히 약한 구조죠. 약한 구조이면 손목이 눌리기 시작하고 근데 이 밑에 이 구조도 눌린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눌리고 눌리면서 여기부터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. 제가 그래서 옛날에 스쿼트 할 때 항상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벤치만 하면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지. 왜 이게 아픈 건지.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스쿼트가 주범이었구나.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? 내려가죠. 올라갑니다. 올라가요? 35 갈까 40 갈까 첫 주니까 35 35? 네. 이제 본인만의 탑셋 들어가기 전에 네. 루틴 같은 게 있습니까? 오히려 견착에 좀 더 신경 쓰는 느낌? 딱 뽑고 나올 때 느낌이 그렇죠. 좋아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네. 힘이 안 받치니까 네. 당겨놔서 당겨놓고 이 무게를 몸통부터 고관절 하체 발바닥까지 다 링크 연결시키고 이제 무릎만 펴서 무릎만 펴서 모든 무게가
꽉 일어서는 그러니까. 느낌이 들면 이제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정말 돈 주고도 못 보는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스쿼트에서 제가 봤을 때 80% 이상의 전 중요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기님이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 한번 생생하게 한번 보세요.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. 어, 가볍다. 업! 나이스! 오케이. 좋았습니다. 다음 세트 똑같이 갈 거라서. 아, 또 똑같이? 아니,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길래. 나이스! 업! 나이스! 업! 오케이! 고갑 잡는 팁이 있어요. 언렉할 때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다 연결시킨다고 가정하면 네. 이 무게를 내가 등으로 꼭 누르고 있으면 이미 네. 무게 자체가 여기 복부에 꽉꽉 실려.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받았을 때 호흡을 집어넣으면 엄청 탄탄하게 들어. 그때 같이 넣어주면서 네. 하면 그냥 빵 떠주고 네. 그런데 나오고 나와서는 호흡을 한번 뱉죠. 전 한번 뱉어요. 그렇죠. 대신에 뱉으려면 등부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. 아, 엉덩이 힘을 이렇게 꽉 주고 있어야 되구나. 아, 그래 꽉. 무게가 딴 데로 안 빠지고 이제 뭐 시합 안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약간 이러고 대기하는 분들도 맞아, 있잖아요. 맞아. 저는 이러고 있을 때는 잘 안 받기더라고요. 아, 오히려 딱 락아웃 딱 다 걸어놓고 네, 다 걸어놓고 힘 딱 주고 있으면 무게가 딱 걸어서 받쳐져요. 근데 그때 호흡을 이제 어느 정도 들이마셔요? 80%? 80% 그렇죠. 완전 100을 안 넣죠. 네.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비효율적인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스쿼트는 물론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막 위에도 들리고 뭐 이렇게 네.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건 제 스타일인데 네. 호흡 잡고 저는 살짝 걸어요. 아, 한번 그럼 여기에 무게가 다 실린 게 느껴지면 네. 그때 같이 가면 계속 잘 걸려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아. 펴고 있으면 이제 스타트 신호를 줄 거고 네. 호흡 잡고 탁 걸고 약간 힌지가 딱 박힌 느낌이겠네요. 그쵸? 힌지 박히고 허벅지 걸리고 발바닥 내려갔다가. 느껴지면 같이 갔다가 좀 더 편하긴 하네요. 아. 내가 골반이 갈 경로를 먼저 맞아. 이걸 한번 빼놓고 앉으니까 그냥 네, 진짜 이렇게 바로 앉았다 이러는 느낌? 네. 이게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. 잘못하면 맞아.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고 아. 퉁 가니까 이런 느낌. 아. 한번 딱 걸고 가면 이미 경로 다 맞춰놓은 거고 아. 그대로 쭉 가기만 하면 되니까. 스쿼트 할 때 어떻게 내려가요? 제가 봤을 때 하강을 엄청 잘하거든요. 아. 모르겠어요. 이건 왜 잘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으로 아. 내려가는 거예요? 힘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. 네. 발은 오. 일어나려고 밀고 있다는 느낌? 오. 같이 이게 뭔가 자유로드러처럼 훙 간다기보다 네. 얘는 계속 밀고 있어주고 나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나오게 다 도착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내려가요? 스쿼트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네. 내려가는 거거든요. 서로 쓰는 이런 브레이크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여기 걸린 거 처음 딱 걸었을 때 여기 네. 걸린 이 애들이 네.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는. 아,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밟았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앉는 느낌이 아니고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. 어, 맞아요. 등 한번 조이고 손 밖으로 미는 거. 아, 이렇게 밀고 있고. 네.
이렇게 있으면 복압이 안 들어오니까 안으로 골반 집어넣고 차 집어넣어서 링크 맞춰놓고 발 눌려지는 거 확인하고 네. 엉덩이 힘주고 이때 엄지 엄청 꽉 눌러주고 아 엄지발가락 누르고 있고 네. 누르고 바깥쪽 네. 호흡 잡고 호흡 잡고 탁 한번 걸고 그쵸 이러면 허벅지 걸려있고 오케이 일어설 때는 그냥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발을 계속 밀고 있으니까 네 하강할 때는 계속 발은 위로 밀고 있는 느낌 아 그러니까 눌리더라도 네. 계속 버티는 힘이 좀 생기는 오케이. 사실 지금 이제 철기님이 하는 스쿼트랑 스쿼트는 사실 약간 다 밀어내는 형식의 스쿼트인데 발도 이렇게 밀어내시고 손도 이렇게 밀고 있는데 발은 이렇게 쓰는 게 엄청 강한 스탠스긴 하거든요. 왜냐면 바깥으로 사실 밀어내는 힘은 바닥에 사실은 마찰력을 이용하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뭐랄까 엄청 미끄러운 바닥이었다면 철기님 아마 발이 이렇게 미끄러졌을 거예요. 전 사실 아래로 그냥 눌렀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철기님 힘을 하나 더 쓰고 있는 거죠. 바닥을 밀어내는 힘까지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허벅지 근육 참여도가 많아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쿼트를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이게 사실 하고 싶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내가 이걸 벌리려고 이렇게 밀어내면 저는 오히려 더 골반에서 불안정함을 느껴서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미니까 스모랑 스쿼트랑 똑같이 밀죠. 네, 이게 똑같아요. 그쵸. 이게 사실은 궁극의 버전이긴 한데 저는 아직 그 궁극의 버전을 못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평생 가도 못 갈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는 꼭 신경 쓰고 해라. 그냥 팁, 나의 마지막 팁을 딱 하나 준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이 리케이지가 좀 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졌고 네.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실 때 나는 이제 몸통 버틴 힘을 잘 썼어의 느낌을 이렇게 좀 쓰시면서 이제 어쨌든 글라이딩 걸려서 내가 일어나면 네. 와 내가 몸통 힘을 그래도 맞아.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열렸다는 건 호흡이 풀려버렸으니까 네. 버텨도 글라이딩이 좀 힘들었을 거고 꾸준히 올라온다는 느낌보다는 막 이랬던 느낌이 많이 강했었는데 여길 잘 잡아놓고 끝까지 밀어주면 생각보다 진짜 엄청 이렇게 막 글라이딩 걸린 느낌 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잘 닫아주는 거 제가 이걸 1년 동안 교정하려고 했거든요. 저는 이게 약간 본능이 뭐냐면 저도 약간 이걸 닫아야 된다는 거 알아. 난 다 알아. 알지만 많이 고쳐졌거든요. 근데 아직도 한 200 넘어가면은 본능적으로 약간 이게 열게 되더라고 이렇게. 그걸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. 그거 좀 뭐 억제하는 팁이 있어요? 저는 그냥 요거 잘 느꼈던 게 아까 그 코어 처음에 아 원레그 워밍업 할 때 했던 거를 썼을 때 되게 그 느낌과 잘 갇혀있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. 그거 많이 해줬고 근데 그게 또 벤치 때도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중량 향상에 도움도 된다고 생각해요. 전거근도 벤치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우리 몸에는 실제로 이런 사선사슬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. 근데 원래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사선사슬을 쓰질 못해요. 왜냐면 우리는 웨이트 할 때 늘 이렇게 앉아있고 정적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이 사선사슬은 사실 내 몸이 회전하려고 할 때 발동되는 근육인데 철기님은 운동하기 전에 일부러 회전을 막아놓는 운동을 하면서 이 사선사슬들을 활성화시켜놓는 거야. 근데 이 활성화시킨 게 이 스쿼트 할 때 딱 들어와서 딱 잡아주는 거죠. 안전벨트 우리 X자로 매잖아요. 안전벨트 맨 것처럼 여기를 딱 잡아주니까 흔들림 없는 상체를 만드는 거죠. 한 발 한 손 플랭크 같은 느낌으로 버텨주면서 리케이지 잘 닫아주면 그 사선사슬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워밍업 해보시면 사실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좋은 팁이야. 이거 사실 돈 주고 들어야 되는 팁인데 저희가 하나 빼왔습니다. 지금은 이제 원포인트랑 온라인 코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메인은 제가 데드리프트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뭐 스쿼트나 벤치 같은 경우도 제가 하면서 계속 깨달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뭐 워낙 다양한 패턴으로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나 궁금했던 거 있으면 DM으로도 좋고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온라인 코칭은 어떻게 해요? 보통은 3대 운동의 증량을 목적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운동적으로 피드백도 영상으로 드리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철기님한테 온라인 코칭 받으면 데드 300 들 수 있어요?
그 블리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섬세한 분들이 좀 운동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섬세하다고 좀 보셨던 것 같아요. 눈으로 좀 캐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섬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벤치프레스 해봅시다.